자, 오늘은 우리 손자 유연이 학교 가는 모습을 봅시다. 아, 밤새도록 지금 눈이 와가지고, 응? 아, 눈이 많지? 응. 맞아. 자, 지금도 눈이 내리고 있고, 아, 이 트리는 쓰러져 있고, 옳지, 이렇게 세우고. 옳지, 오빠 학교 갔다 와. 옳지, 옳지, 옳지. 어, 이거 잘하네. 오빠 학교 갔다 와. 빠이빠이. 옳지. 아이고, 이뻐라. 자, 우린 또 가는 거야. 깃발을 가져가야 돼. 이 빨간 깃발. 가자. 왜요? 응? 와, 자. 어, 눈이 꽤 온다. 더 오네, 그지? 오, 되게 깊어, 눈이 깊어. 보자. 아, 진짜 어쩌지? 하지만 집에서 도구를 안전하게 사용해요. 도구를? 도구를 안전하게 사용해? 어, 도구는 안전하게 사용해야지. 미끄러지지 않게 해. 자. 여기, 뭐, 도로야, 뭐, 눈을 싹 치우니까 깨끗하지. 여기 차가 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돌려야 되거든. 고개에서 내려오는 차가 혹시 부딪힐까봐. 그래서 내가 여기서 빨간 깃발로 딱 차를 막아주는 거야. 내가 아이 학교 갔다 올 때, 또 학교 갈 때, 매일 두 번, 뭐, 어디 갔다가도 꼭그 시간에는 딱 돌아와서 빨간 깃발을 내가 흔들어준다고. 뭐, 하여튼 뭐, 그렇게 살아요. 어떻게 보면은 아등바등 안 하고 평화로운 삶이지. 내가 여기서 계속 교통 지킴이를 벌써 몇 개월째야. 응? 이 녀석이 이제 이리 전학해가지고 와서 교통지킴이를 아마 무슨 몇 개월 했나? 그 사람들이 빨간 깃발이 딱 있으니까 차가 쭉 저기서 내려오다가 내려오다가 빨간 깃발이 있으니까 바로 이제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 한뭐한 10여 미터 전방에 딱 쓴다고. 그럼 내가 되게 고마워. 상당히 고맙고. 그리고 이제 그 한적하게 뭐 혼자서 쫙 내려오다가 빨간 깃발이 있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쓰는 건데, 예, 우리나라 의식들이 많이 좋아졌어. 그런 거 보면 아무 소리 없고 바로 서. 그래서 내가 이제 버스에 애를 태우고 이제 떠난 다음에, 예, 내가 이제 풀어주면은 고맙다고 또 손도 한번 흔들어주고 이러는데, 응? 할아버지? 할아버지, 오늘은 이제 눈이 그치면은 이 눈을 이제 전부 치우고. 할아버지 어떻게 눈 치우는지 알지? 어, 자, 버스 온다, 이제. 유연이 학교 갔다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거야. 할아버지는 유연이 지킴이잖아. 그지? 내가 이렇게 이제 여기서 딱 이렇게 막아줘야 차가 안전하게 딱 도는 거지. 짠,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안전해. 어우, 날씨는 춥진 않은데 눈이 계속 날리네. 자, 가자, 이제. 가자, 빨리 가자. 갑시다. 일단은 이제 버스가 이렇게 딱 돌아섰을 때는 뛰어, 뛰어, 뛰어가서 타. 옳지. 이랬을 때는 이제 노란 버스, 스쿨버스가 있으니까 오던 차도 조심하지. 이렇게. 이 눈이 그치면은 눈을 전부 치워줘야 돼. 여기가 경사면이기 때문에, 웬만한 차들은 오르내리지도 못해. 뭐, 나야 여기
근데 저는 항상 사륜구동이라 여기를 오르내리지만은 일반 차들은, 그리고 또 눈이 왔을 때 이걸 치워줘야 완전히 말라버리지. 그러니까 바닥이 드러나서 완전히 깨끗하게 마르지, 눈이 있는 상태에서 자꾸 밟아주면 그게 나중에 얼음이 돼버려. 얼음이 되면은 미끄럽기도 많이 미끄럽지만, 깃발 여기다 두고, 미끄럽기도 많이 미끄럽지만 이제 그 얼음이 됐을 때는 치우기가 어렵지. 그게 다 녹으려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고, 그동안에는 미끄러워서 뭐 아무지도 못하니까. 자, 아침 이제 학교 등교 보내 하는 거 끝. 근데 요새 방학인데 왜 학교를 가느냐, 이제 이런 의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, 여기는 방학인데도 특별 활동을 그렇게 시켜요. 뭐 서울처럼 뭐 공부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다양한 그 놀이, 다양한 체험 이런 거를 이제 시켜주는데, 내가 보기에는 이제 그 교육 아이들이 적으니까 교육비도 이제 하는 아이한테 돌아가는 몫이 큰 것 같고,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부부지간에 농사 밭에 나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돌봄이 역할을 하는 것 같아.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배정이 돼 있으니까 겨울에도 또 이제 그 농사하던 이제 주부들이 이제 농번기에는 농사를 하고 농한기에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뛰어요. 뭐 음식점이든지 뭐 그다음에 그 농협에 무슨 그 김치 공장이든지 뭐 아니면 화훼 단지 이런데, 예, 그런 데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때문에 돌보미를 하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, 예, 방학에도 딱 일주일 방학하고 지금 계속 학교를 가요. 자, 뭐 아침에 밖에 나온 김에 보일러 상태도 한번 보고 발질해가지고. 보일러 실에 나무가 얼마나 남았나 봐야 돼. 나무가 얼마나 남았나 봅시다. 아직도 뭐 많이 남았네. 이게 이제 장작을 참나무를 쓰기 때문에 좀 오래 가, 나무가. 밤에 자기 전에 가득 집어넣고 가면은 저 안에도 지금 가득 들어있거든. 아, 보일러실은 뭐 항상 지저분해. 이 나무도 아주 정확한 게, 날씨가 추울 때는 아무래도 불구멍을 더 열거든. 그럼 아침에 나와보면은 나무를 넣어야 돼. 내가 여기서 크게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, 세상이 지금 딱 한 가지라. 뭐냐, 이렇게 평화롭고 조용하게 살라 그러면은 많은 거를 버려야 돼. 쫓기는 일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평화롭게 할 수 있는 일들이니까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. 결코 인생은 쌍수겹장을 못한다. 그 중에 한 가지만 택할 수밖에 없다. 나머지는 전부 부질없는 거니까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고, 괜히 그걸 탐해서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끓이고 괴롭고 시기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 나의 지론이에요. 그걸 실천하기가 어렵지. 그렇지만 실천하는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은 좋을 수밖에 없어. 실천이 중요해. 실천. 마음 먹고 그 다음에 실천. 그것이 중요해. 자, 그동안 유주가 오빠 기다리고 있네. 눈을 싹 치웠고 이제 빨간 깃발 눈 치우느라고 이제 여기다
갖다 보관했었는데 빨간 깃발을 들고 이제 이연이 오는 곳 맞으러 가야지. 연아, 할아버지 학교 다녀왔습니다. 큰 소리로. 할아버지 학교 다녀왔습니다. 옳지. 조심해 내려가. 미끄럽다. 방울아. 이제 할아버지 들어갈게. 자, 유주도 내려야지. 조심해서 내리고. 자, 옳지. 됐다. 오빠 왔으니까 오빠하고 놀아. 어, 빨리빨리. 나 빨리 와. 그랬더니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있었지. 그치? 아이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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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